자, 파이팅 갑시다! 이번 판에는, BF, 레드톤 시작해줄게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코라, 빡동입니다. 빡크. 오호, 이거, 베인이 있긴 하거든? 전투훈련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공격력 한번 쭉쭉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인피까지 바로 집어넣고 가죠. 아 근데 진짜 나 개같이 약하다. 아 크게 지네. 자 공격력 85 막타 딱 쳐가지고 이제 86으로 안되네요. 까비 제발 막타 쳐봐 베이나. 막타 쳐. 아 야 근데 어떻게 이걸 케일이 막타를 치지. 이거는 그냥 야소 페어 가져갈까요? 어차피 만들어지는 아이템이 없어. 아 이러면은 총검으로 처리해도 나쁘지 않아요. 어차피 딜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 안 있는 거 좋죠. 아 근데 이게 확산 사격이 안 뜨면 약간 애매하긴 하거든. 나중에 또 주겠죠. 아니 근데 진짜 원형란 룰루는 저건 진짜 말도 안 돼. 어차피 레벨업해도 넣을 거 없죠. 이대로 갈게요. 아, 오늘은 좀 퐁당퐁당이긴 한데 워낙에 뭔가 확고해서 그렇게 막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. 아 이게 또 바로 나와주면은 그냥 뭐 죄송하지만 게임이 끝났다. 자 레벨업해서 6결투가까지 받아주도록 하고. 야 베인 2성만 나오면은 진짜 지구 세상에서 가장 강한 스쿼드 아니냐. 확산사격으로 막타 쏙쏙 치러갑시다. 이제 만에 하나의 문제가 겹치는 건데 일단 상코 증강세 많으니까 좋고 애니 바이 그 다음에 백스 소나 피오라. 아 오케이 피오라. 아 근데 결투가 문장 있네. 아 피 100이네. 하지만 확산사격 전투훈련 베인이라면 다르지. 이 모든 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어. 90지 오케이. 야 씨 케일이 공격력 왜 이렇게 높지. 아 근데 진짜 너무 완벽하게 겹쳐가지고 문제다. 그나마 황소의 활력보다는 확산사격이긴 한데 베인도 나보다 많아. 근데 이거 전투훈련이랑 확산베인이면은 이성베인으로도 우승 가능하거든? 설마 막 이성도 안 뜬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죠? 말도 안 되죠? 와 이거 진짜 고아까지 먹으면 게임 끝나는데? 끝났다. 나이스. 자 찍어주고요. 이론에서 베인 2성까지만 찾아볼까? 아니 베인 빼고 다 나오는데. 그렇지 이거 찍어야겠다. 그냥 공격력을 빨리 증가시켜야 되니까 147이고 그거까지 넣으면은 174고 이제 막타를 웬만하면 다른 챔피언이 뺏어 먹을 수 없는 수준이죠. 강함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걱정할 건덕지가 없습니다. 이제 여기인데 여기에 연승을 내가 끊을 때가 되긴 했어. 아 근데 벌써 7렙이네? 야 잠깐만 레벨이 왜 저래. 자 하지만 오히려 좋아요. 7렙이면은 막타를 칠 챔피언이 많으니까 오히려 좋아. 이런 식으로 오히려 좋아. 어 진짜 오히려 좋았네? 나이스! 고딜 살살 넣고요. 순순히 다른 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? 이게 요즘 마스코트 백스도 좋잖아요. 체젠 때문에 사긴데 이 베인은 폭딜이 나오기 때문에 거학까지 있어가지고 그런 게 하나도 안 먹었어. 거기다가 저번엔가 동뜨그로 갔었나? 동뜨그로 가서 딜로스가 생겼는데 오늘은 그 딜로스가 뭐죠? 그냥 딜 하는데요? 이거는 일단 여유가 진짜 너무 넘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8렙을 갑시다. 이 게임을 약간 7렙 올인보다는 길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. 아 근데 이게 막 저주받은 관광 같은 거 만나면 좋겠다. 왜냐면은 너 많이 만나야 공격력을 증가시킬 수 있잖아. 약간 개꿀이 허수아비 전선을 막타로 들어가지 않나? 그런 것들 만나가지고 좀 공격력 올리면 좋은데 지금 수치가 어느새 182, 183까지 올라가겠죠? 나이스 183. 그렇지. 야 원래 공격력보다 두 배 세다. 두 배. 아! 진짜 이렇게 사기쳐도 돼? 야 나올 수 있는 베스트인데. 자 이러면 한번 레벨을 해주고 체인 쓸 필요 없죠. 모르가나 뭐 잠깐 쓰고요. 특패 나오면은 바로 8결투가까지 완성이 됩니다.
그리고 모르가나는 여기 2열 배치가 좀 좋거든요. 개꿀이거든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만에 하나 여기 앞라인을 뚫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 모르가나 궁극기가 앞에 말고 약간 여기에 만일 본체가 있었으면은 그쪽으로 궁극기를 날릴 수 있거든.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니라 2열 아모트 모르가나가 괜찮다는 거죠. 잠깐만, 정리할 게 많으면 오히려 좋아. 그러니까 메카를 만나면 안 돼. 내 입장에서는 메카를 만나면은 공격력이 손해야. 오히려 안 좋아. 자, 마타도 근데 웬만하면 안 뺏기죠. 베인이 강하기 때문에 공격력을 무한으로 쌓을 수 있다. 196 일라나 먹자. 지금 빨리 여기 레벨업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미 여기는 팔결투가가 완성이 되긴 했거든. 내가 물론 더 세긴 하지만 아씨 증강체가 제가 더 좋죠. 차이가 좀 많이 나죠. 아 근데 그게 문제다. 이게 결투가도 특패를 쓰고 특패덱도 특패를 쓰기 때문에 내가 8렙 리롤해서 특패를 찾아야 되거든. 근데 특패가 좀 안 나올 수 있어. 그게 좀 문제인데. 근데 뭐 진짜로 이성만으로도 우승이 가능해. 이걸 전혀 내가 쫄 필요가 없거든. 9연승인데 왜 쫄아. 쫄 필요가 없잖아. 오케이, 어느새 203까지 올라왔습니다. 공격력 가렌을 땡으로 쓸까? 이게 나을 것 같은데. 여기서 솔라리가 나와야죠. 나이스. 솔라리 하나 만들고 BF가 조금 쓰잘데기가 없거든. 지크, 밤끝. 밤끝도 의미가 없어. 이게 어차피 특패를 지금 엄청 많이 팔렸거든. 여기 두 마리에다가 꼴등 두 마리에다가 1등 세 마리에다가 일곱 마리 팔렸으니까 한 명은 죽어야지 어쨌든 리롤 칠 때 특패 찾으려고 하는 건데 리롤 쳐봤자 특패가 다 팔렸는데 안 나오겠죠. 그 내가 약하냐고 물어보면은 솔직히 안 약하거든. 그렇기 때문에 좀 뻐겨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잘못하면은 아 이거 슬슬 질 수도 있겠는데.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밸류 차이가 내가 카렌 이성 빼면은 다 3코 이하거든요? 좀 밸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긴 하거든? 아 근데 별 상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밸류 압도적인 강한 파워 앞에서는 밸류도 별 상관이 없죠? 나이스. 근데 굴려도 의미가 좀 허허 오케이. 여기를 죽일게요가 아니라 피가 너무 많네. 여기가 그 아까 거기네. 결투가 겹친데. 근데 얘도 강해질 여지가 없고 똑같아. 그러니까 서로 더 이상 강해질 수가 없어 결투가 끼리. 하지만 나는 무한대로 강해지는 뭔가가 있죠. 나잖아. 일단 니코 나온 거는 대박이긴 하거든요. 그냥 이거 일라 먹을게요. 아니 진짜 특패들이 왜 이렇게 안 죽냐. 어 미치겠네. 알리도 작았어.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. 자 이거 천천히 녹이면 돼요. 이거 익살권으로 근데 나르가 베인 옆으로 올 수 있나? 그게 뭐 유일한 변수네. 자 에코 잡았고요. 허수아비 잡았고요. 한번 튕겨주고요. 오케이. 이성 누누여도 베인한테 좀 약하죠. 누누가 나이 이길 수 있는 거 맞나? 오케이 못 이길 것 같은데. 아 왜 이렇게 고정 딜이 많이 안 박히냐? 아 야 씨 5코 이성 두 개 선 넣었네. 아 이게 내가 4코 이성이 세 개인데 밸류가 너무 좀 차이 많이 차이 나는데. 이게 아무리 아 물론 전투 훈련 베인이 개사기긴 하지만 확산 사격이 이게 앞라인 버티는 게 좀 차원이 다르긴 하거든. 안 된다. 그냥 특패 한 마리를 어거지로 찾아보고. 아니 미치겠네. 왜 이래? 아 나왔죠. 자 이러면은 일단 8결 투과가 완성이 되고요.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맞을 듯. 이렇게 써야 아니다!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. 잘못했는데? 이러면은 이제 베인 삼성이나 찾게 리롤 치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? 야 가렌 삼성도 볼까?
길값을 치르리라. 뭔가 볼 게 없어. 한번 까고 용발 가고. 진짜 불안한 게 내가 봐도 카린 삼성으로 게임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. 일단 일라. 여기가 아니 뭐 특패 막 아니 특패를 하도 많은 종류의 특패를 만나니까 이 특패가 저 특패인지 저 특패가 이 특패인지 모르겠어.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특패죠. 이 차원의 특패가 너무 많아가지고. 자 일단 일라 버티고요. 개인 삼성 찍어야 이기겠다. 확실히 세긴 하다. 괜히 1티어가 아닌가 봐. 아이 진짜 게임이 이상해. 이번에는 결투가 특패고요. 이제 결투가 더했고 약간 밸류 더했죠. 근데 내 베인도 공격력이 많이 진화돼서 왔죠. 일단 아이 잡아주고 특패 잡아주고 결투가 겹쳤으면 죽어야지. 어? 들어가시고요. 결투가 이제 베인 삼성 그냥 나오죠. 오케이. 아니 진짜 한 마리 죽으니까 한 명 죽으니까 바로 나온다. 아 이러면 일단 공격력 340이고 205가 올랐고 한번 이제 고정 피해가 600에다가 치명타 터지면은 1000까지도 가겠죠 데미지가. 이거는 아 이거 클론 만난 거 오히려 좋아요.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잖아. 근데 이거 베인 삼성 빨리 나왔으면 오히려 좋았는데. 왜냐면은 베인 삼성 빨리 나오면은 공격력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거든. 근데 뭐 사소하긴 하죠. 톡 톡. 오케이 광역 피해라서 무조건 잡을 수 있어. 그 사이에 공격력을 40까지 올렸다. 자, 아 여기서 베인 아하 거하긴 하나 가죠. 이러면은 여기가 가렌을 뽑고 있어가지고 가렌은 삼성이 안 나오고 그냥 레벨업 칠까? 아!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? 아 야 잠깐만 큰일 났다. 이게 지금 복제기를 안 써가지고 약간의 불편할 수 있거든. 죄송합니다. 복제기를 써도 안 써도 솔직히 크게 상관이 없었어. 뭔가 옥고 삼성이나 사코 삼성 보는 거 아니면은 크게 차이가 없어. 자 화력으로 밀어붙이면서 뭔 금미라요 들어가시고요. 자 이성으로 그냥 우승 확정짓는 확산사격 도툴 옆에 알아봤습니다. 됐다봉.